안녕하세요. 김영선 박사의 좋은 물건을 소개해주는 오늘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안성시 대덕면 사만리에 있는 그 농지 답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대덕면 사만리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덕면은 어디냐면은, 제가 누차 방송을 많이 해서 고산면, 고산 저수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고산 저수지에서 불과 한 1km도 안 떨어져 있는 그러한 대덕면 사만리 생산 관리 지역 750평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그 안성시 대덕면 사만리는요, 지금 비교적 아직 지가가 상승되지는 않고요. 많은 분들이 아직은 좀 생소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가 풍부하면서 고산 저수지가 개발되면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이제 급등할, 상승될 그런 지역, 미래 가치가 풍부한 땅이라고 자신하기에 이 땅을 지금 소개해 드린 겁니다. 아직은 용도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 관리 지역에서 생산 관리냐, 보존 관리냐, 계획 관리냐. 물론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 가장 좋겠지만은, 이 땅은 현재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용도 지역에서 생산 관리 지역이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일단 여기 앞에 지금 보시다시피 2차선에 접혀져 있는 토지고, 동네로 들어가는 또이그 도로하고도 접혀져 있는, 이면이 도로로 접혀져 있어서 앞으로의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가가치가 많은 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땅값도 비교적 좀 뭐랄까 저렴한 가격에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땅 가격을 왜 공개를 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땅 가격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전화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또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는 지역에서 보는 그 입장에서 이 땅은 일단은 도로하고, 그것도 그냥 몇 메타 도로가 아니라 2차선 도로하고 접해져 있으면서, 동네로 들어가는 또한 5메타 도로하고 접해져 있어서, 앞으로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로적인 입지는 좋고요. 또그 고산면에 있는 그 지역 주변하고 같이 동반 상승해서 가격도 상승하고 개발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최고로 더운 2019년 8월 3일 토요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가를 가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안성에서 제가 사업장을 만들어서 안성 최고의 국밥집이라고 하는 안성 국밥집에 왔습니다. 아주 비용도 국밥이 7,000원인데, 안성 시청에 있는 그 로타리 부근에서 지금 안성 국밥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뭐 OBS TV 방영도 했고,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네요. 보니까 많은 연예인들, 탤런트들이 사인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안성 국밥집에서 이열치열이라고, 자, 여기 한 분이 딱 앉아 계시네요. 저하고 같이 온 이승기 대표님이라고 계시는데, 안성 국밥집 선글라스 끼고 아주 멋진 포즈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 안성 국밥집, 안성 로타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차량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가 있는 안성 평택 세무서고요. 자, 바깥에 유관도 우리 고장 어머니에 대한 남편도 있고, 우리 고장 안성의 향토 음식 안성 국밥,
꽤나 유명한 집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명칭은 할매 설렁탕 and 안성 국밥.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 안성 국밥 할매 설렁탕 집에 오셔서 보신도 하시고 올 여름 한 해 다 잘 나시면은 아주 좋은 그러한 그 국밥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자체에서 지정한 향토 음식점 안성 국밥집. 이 정도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안성국밥집을 애용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자, 다시 김치 보세요. 지금 깍두기를 열심히 썰고 있는 모습. 깍두기가 또 가관이 아닙니다. 깍두기에다가 옆에 고추 쓰린 거, 또 지금 맛깔스럽게 담아져 있는 김치 아주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안성국밥집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은 아마 대단한 맛도 천하일품입니다. 그래서 몸보심도 하시면서 이 안성국밥집을 자 다시 한번 나오네요. 깍두기, 자 그 다음에 김치, 고추 쓰린 거, 가격표도 나와 있네요. 안성국밥 7,000원, 설렁탕이 8,000원이네요. 자, 애장용품으로 총기 같은 것도 다 걸어 놓으셨고, 자 TV에 방영된 거, 또 연예인들의 각종 사진들 쫙 보여드립니다. 오늘 또 한우 육수는 끓고 있습니다. 가마솥에서 우려낸 진한 국물은 음식인 동시에 보약이랍니다. 이 한 여름에 보약을 드시는 안성 국밥 육수 국물은 보약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안성 국밥이 나왔네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주 맛있는 안성 국밥. 자, 맛있게 보이죠? 저와 같이 한 숟갈.